반갑습니다. 스타마스터 김민성입니다. 네, 여기 분당에 오니까 한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네, 우리 사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나요? 네, 저도 오늘 교회에 가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교회에서 국밥을 줬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오는 길에 단풍도 너무 예쁘죠? 네, 그래서 오면서 어떤 생각으로 왔냐면 아, 지금 강원도에 가고 있구나. 네, 아, 지금 설악산에 가고 있구나. 이러면서 힐링하면서 왔습니다. 그게 맞죠? 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늘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나 오늘 처음 왔다 손들어 보세요. 아, 네. 그래도 꽤 많으시네요. 네, 그럼 저의 소개를 먼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미용실을 운영했어요. 저는 아가씨 때부터 미용을 했는데요. 미용도 제가 좋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졸업을 하고 삼성전자의 본사에 제가 취업을 했어요. 친구들은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는 좋겠다, 민성아 하면서 좋아했는데 부러워했는데요. 제가 딱 두 달 월급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월급 가지고는 부자로 살기는 틀렸다. 그렇다면 내가 부자로 살고 싶은데 무슨 일을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두 달 만에 사표를 딱 던지고 제가 선택한 게 미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용을 하는데 너무 즐겁게 일을 했어요. 너무 보람되고 즐겁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저의 앞집에 사시는 우리 윤세종 본부장님 저기 스폰서님이 앉아 계시는데요. 원래 저의 아는 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미용실에 오셔가지고 선크림 하나를 저에게 이렇게 정보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동영상 개발 당시 화장품 개발할 당시에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크림을 딱 발라보니까요. 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스폰서님이 후속관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셨어요. 1년 동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아서 어느 날 근데 저의 친한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화가 오는 거예요. 민성아 너 애터미라고 알아? 이래요. 근데 제가 알까요? 기억이 안 나죠. 1년 전에 선크림 하나 받은 거와 동영상 한번 들은 건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그래서 전화가 와서 물어보길래 제가 되물었죠. 왜? 이렇게 그랬더니 아는 지나가는데 어떤 언니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피부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뭐 썼어? 피부에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애터미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저에게 역으로 정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근데 그게 뭐지? 이랬더니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동영상 봤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끊고 제가 앞집 사시는 그 사장님이 정보를 줬는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알려줄게 이랬어요. 근데 이 운명이라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 1년 동안은 한 번도 저희 가게 앞으로 지나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요 딱 오시는 거예요. 진짜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샵이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운명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희 샵은 여기에 있으면 우리 윤세종 본부장님은 여기에 사셨어요. 그러면 여기 아파트 사시고 저희 샵은 여기 있는데 이분이 항상 가실 때 길이 이렇게 있으면 일로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사장님 들어오셔서 커피 한잔 하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잔 대접하면서 그때 선크림 샀던 거 살려면 어떻게 사야 돼요? 화장품을 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회원 가입을 하고 사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입을 하고 화장품을 쓰게 됐어요. 6종 화장품을 쓰게 됐는데 진짜 피부가 너무 심한 악건성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화장품을 쓰고 나서 한 달 만에 완전히 악건성이었던 피부가 정상 피부로 딱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제 스스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네트워크가 어때요? 제가 미용실 할 때 수많은 네트워크가 왔는데 제가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애터미는 저 스스로 또 선택하게 됩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제가 명품은 다 썼거든요. 미용을 오래 했으니까. 근데 그 명품 쓴 것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건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센터에 와서 강의를 듣게 됩니다. 섹시 아가씨 강의 첫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분은 저보다 연세도 많은데요. 너무 성공자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한 3,500 정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성공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강의를 딱 듣는 순간 뭐 3개월 동안 딱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회사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제가 아, 이 사업은 정말 소비자에게도 사업자에게도 피해주지 않겠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아쉬웠던 게 뭐냐면 우리 스폰서님께서 후속 관리를 빠르게 했으면 제가 빨리 더 했을 텐데 모든 거에는 때가 있고 인연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스폰서님은 제가 우리 스폰서님의 소실적에 등록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오면서 행운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 누가 언제 할지 몰라요. 그래서 내 밑에 누가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수많은 파트너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오늘 특히 처음 오신 사장님들은 스폰서들이 가보자고 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온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몸만 와 있지 마시고 부족한 강의지만 잘 들어보시고 정말 딱 이렇게 내 걸로 잡아서 우리 사장님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령화 시대로 계속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즘에 신생아를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이제 120세를 산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노후가 완벽하게 준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어때요? 너무나도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일자리도 물론 생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제는 최첨단의 일자리가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일자리는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열리면서 어때요? 우리 일자리를 로봇이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다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가 다 돼가지고요. 저 같아도 제가 오너면요. 사람을 쓰면 어때요? 힘들면 인상 쓰죠. 맞죠? 그리고 월급 적으면 또 어때요? 인상 쓰죠. 근데 로봇은 그러나요? 인공지능은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는 비싸겠지만 길게 쓰면 오히려 더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계로 다 바꾸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빈부 차이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부자로 살 수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드라마에서도 금수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딱 봤거든요. 근데 금수저를 왜 원할까요? 정말 누구나 금수저를 원하고 정말 부자야 아빠 만나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그 금수저를 내가 딱 만들어서 내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면 됩니다. 애터미가 바로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숱하게 많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원자재 값이 오르고 있고 또 임대료,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저도 미용실 할 때 자영업이잖아요. 정말 가게가 장사가 잘 되면 주인이 영락없이 올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월세 내고 직원들 월급 주고 그리고 나면 저희가 가져오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5년 이내에 80% 이상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50%는 흑자를 낼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한 30%는 거의 현상 유지 정도 그리고 한 20% 정도가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판매에는 직접 판매와 또 일반적인 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직접 판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일반적인 판매는 유통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계를 많이 걸쳐서 가는 게 유통입니다. 근데 애터미는요. 회사에서 나에게 직거래로 또 우리 사장님들에게도 직거래로 똑같은 가격에 공급을 해주는 게 애터미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반 유통은 어때요? 공급자에서 도매업자 그리고 소매업자 그리고 우리 소비자에게 오는데요. 이 중간 마진을 전부 다 이제 사장들이 다 마진이 있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마진을 누가 붙여주냐? 우리 소비자들이 다 그분들에게 이익금을 남겨주고 마지막에 소비자들이 주문을 해서 쓰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런데 애터미는요, 직접 판매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마진을 우리 사장님들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원 가입을 반드시 하고 모든 제품에는 PV가 있어서 그걸 다시 환산해서 우리에게 수당으로 풀어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동의 소득이 있는데 노동의 소득은 소득에는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자산소득보다 노동의 수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반 노동의 수익은 우리가 일 몸으로 일을 해서 버는 게 일반 소득입니다. 노동의 소득이고요. 그런데 자산소득은 어때요? 내가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뭐 다른 거 유튜버를 너무너무 잘해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이라든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애터미 또한 자산소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애터미도 시스템 소득으로 만들어져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소득이에요. 저는 미용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노동의 수익은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 강의를 딱 듣는 순간요. 아, 이거는 자산 소득으로 시스템 소득으로 배수의 원리로 계속 성장하면서 배수로 벌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내가 처음에 혼자 시작했지만 나의 밑에 같이 하는 파트너가 생기면 몇 명이 돼요? 두 명 되잖아요. 그죠? 두 명이 네 명 되고 네 명이 여덟 명 되고 이렇게 배수의 원리로 계속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시스템 소득으로 언젠가는 이렇게 큰 자산의 소득이 만들어지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득은요. 노동의 소득은 300만 원에서 700만 원 벌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돈이 돼요.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어때요? 퇴직을 하게 되면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내가 일을 딱 그만두는 순간 소득은 0입니다. 그런데 애터미는요. 이렇게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되면 오토 판매사까지 임계점을 찍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오토 판매사만 딱 찍게 되면 이제 승수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배수의 원리로 계속 성장해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요. 이제 우리는 유통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딱 보면은 애터미 다단계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는요. 다단계 기법으로 풀어준 쇼핑몰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애터미는 제조는 하지 않고 유통만 하는 유통회사입니다. 그래서 콜마 B&H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애터미가 유통하는데요. 콜마 B&H는 한국 콜마하고 원자력 연구원에서 합작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 그 콜마 B&H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애터미에서 영구 독점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데 뭐 삼성에서 뭐 좋은 제품 달라고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주력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타사, 그러니까 제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여러 가지를 제조하지만 일품일사로 한 회사에서 만든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선별해서 애터미 회사에 딱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좋은 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애터미의 창업 이념을 보면은 생존. 애터미는 100년 간다고 했어요. 뭐 어떻게 얘기했어요? 100년 갈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사조가 100조인데요.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100조가 우리가 100조. 지금 2조 2천억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앞으로 100년 갈 회사고 매출이 100조를 일으킨다 해서 100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애터미가 창업된 지가 13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100년 가면요.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람들 그리고 100조 하게 되면요. 임페리얼 다가 있습니다. 이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회사는 100년 가고 100조도 넘끈히 하는 회사고 생존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는 생존을 해서 3대까지 상속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없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제 애터미는 당연히 생존은 당연한 거고 지금 최고로 속도가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경영 목표는 고객의 성공. 우리가 고객을 성공시킨다는 소리는 애터미에서 처음 듣지 않나요? 저는 애터미 와서 너무 놀랬어요. 고객을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도 그런 회사는 없잖아요. 네, 고객 만족은 있는데 고객 성공은 없습니다. 애터미는 고객을 성공시키고요. 그리고 3대 문화가 있는데 원칙 중심 문화가 있습니다. 애터미 회사가 지향하는 원칙 중심의 문화가 있는데요. 저는 애터미 우리 사업자들도 똑같이 회사가 지향하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우리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100년 갈 수 있죠? 네, 반드시 그렇게 하면 같이 동반성장하고 나눔의 문화가 애터미에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너이신 박한길 회장님의 양력인데요. 우리 회장님은 많은 경력이 있습니다. 17년 동안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업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호주에서 1992년에 호주에서 아는 지인으로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딱 들어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셔가지고 3년 만에 최고 직급자까지 가셨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최고 직급자 달성을 하셨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대상을 수상하셨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스 클럽을 초대 회장직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다른 리더들하고 많은 미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의 안 좋은 패러다임을 완전히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우리 회장님이 2000년에 imkorea.com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사업이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경험을 살려서 우리 회장님이 애터미를 2006년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요. 그 네트워크에 안 좋았던 그런 패러다임을 완전히 좋은 쪽으로 다 바꿔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새로 쓴 거 맞죠? 네, 그 이유는 이따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뒤에 가서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는 끊임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보면 2009년에 우리 애터미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매출이 250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고속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2021년 이렇게 2조 2천억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도 애터미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성장했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어때요? 모든 게 다 마비가 됐죠. 근데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이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전 세계에 어려운 시기에 애터미는 더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고요. 우리는 글로벌로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애터미가 한국에서 시작됐죠. 한국에서 시작됐지만 전 세계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24개국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은요,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지금 보면은 선진국부터 나갔습니다. 미국부터 해서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나갔는데요. 우리가 애터미가 선진국에서는 어때요?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이나 정말 까다롭습니다. 수출하기 너무 어려워요. 특히 선진국에서 볼 때 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진국에서 애터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후진국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이 먼저 가서 선점을 하고 그걸 확인을 됐을 때 애터미가 전 세계로 나가야 된다 해서 미국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회사에 나가 있고요. 올해 이렇게 브라질, 몽골, 이제 내년에 우즈벡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없는 전략이 있어요. 저는 이것도 보고 너무 놀랐어요. GS 전략인데 이건 뭐냐면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는 자기네 회사 것만 전 세계로 나가요. 원서보다 아니고 맞죠? 근데 애터미는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제품들이 있으면 너네 나라 것도 제일 좋은 거 애터미에 딱 얘기해서 런칭을 시켜주면 전 세계로 나가서 우리가 세일즈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은 우리 회장님 너무나도 현명하시죠. 다른 나라에서 보면 한국 것만 계속 수출을 하게 되면 어때요?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기네 회사 거 런칭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최고죠. 예, 그래서 전 세계로 같이 해주니까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서도 빨리 들어왔으면 하고 애터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전략도 너무너무 좋은 전략이고요. 또 우리가 CCM 인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비자 경영, 우리가 보통은 다 소비자를 위해서 만들어 막 그렇게 소비자를 위해서 해야지 이런 생각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거의 이익 중심이죠. 근데 우리는 애터미는 CCM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 번뿐만이 아니고 두 번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221개 기업 중에서 61개가 재인증을 받았는데 우리 애터미가 여기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밖에서는 뭐라고 해요? 애터미 다단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나 안 해. 나 싫어. 마치 뭐 우리가 이상한 일 하는 것처럼 대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품이 너무너무 좋고 싸기 때문에 써보기만 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애터미가 지금 3억 불 수출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출한 회사가 23개밖에 없어요. 3억 불 수출탑 받은 회사가. 맞죠? 근데 애터미, 밖에서 말하는 다단계 애터미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전부 다 수출하는 거 맞죠? 네,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도 이렇게 책을 보거나 아니면 강의 듣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책을 볼 때 이영건 박사님, 경제학 박사님의 그런 강의도 많이 들었고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요. 오래전이에요. 제가 그 책을 읽은 게 한 18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은 우리가 어때요?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가요? 아닌가요? 전혀 아니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앞으로 몇십 년 후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5대 선진국 안에 반드시 들 것이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5개국 안에 선진국에 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한국은 나무젓가락, 우리 젓가락지 쇠젓가락 너무 잘하죠.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잘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에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발달되어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으로 인해서 그렇게 선진국 안에 들 거라는 그런 강연을 했어요. 책에도 나왔고. 그래서 저는 에타미를 딱 만났을 때 제가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품 쓰고 너무 반하고 강의를 가서 들어보고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야, 애터미가 이 우리가 5개국 안에 선진국에 들을 수 있을 이유는 애터미로 인해서 그렇게 될 날이 오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애터미를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가지고 화장품 업계에서 매출 1위를 하고 있죠. 수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성공을 할 수 있냐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명품은 어때요? 비싸죠? 네, 명품은 비싸고 싼 건 어때요? 제품이 질이 좋은가요? 안 좋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싸면 비지떡. 맞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했던 말이 모르면 그냥 비싼 걸 사서 써라. 그러면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싸면 좋은 줄 알고 두 개 딱 놓고 이렇게 하면은 돈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싼 것을 딱 집어서 들고 사고 이랬거든요. 근데 애터미 와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애터미는 명품인데 가격이 마트보다 싸대요. 명품 누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못 쓰잖아요. 그러면 애터미는 명품을 마트보다 싼 가격에 팔기 때문에 누구나 대중 명품, 대중이 다 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컨셉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이에요. 이것도 저는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놀랐어요. 앞으로 시대가 계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면 네트워크 시대가 온다는 걸 회장님은 아셨어요. 그러면 애터미가 자리를 잡고 계속 승승장구하면 다른 네트워크가 이렇게 쭉 따라 할까요? 안 할까요? 새로 생기는 네트워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를 생각해서 그분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면독할 경영을 했습니다.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는 가격을 맞췄고 품질도 제일 좋은 것만 선별을 해서 이렇게 유통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모인 매출 다섯 가지 이 제일 좋은 제품들만 선별해 놨는데요. 먼저 해모임입니다. 해모임은 지금 우리가 7년 동안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에 뭐 1위를 하고 있어요. 해모임 다 드셔보셨죠? 네, 해모임은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가 모든 질병에 가까이 침투가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까이는 감기부터 해서 모든 질병이 오는데요. 해모임은 면역력에 탁월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먹어야 되는 남녀노소 다 먹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한약을 먹으면 독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터미 이 해모임도 당기, 천궁, 백작악이 주원료고 그 외에 한약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독소가 있는데요. 원자를 연구원에 감마선이라는 빛을 한번 탁 쬐었더니 그 빛으로 인해서 독소를 싹 뺐어요. 그래서 암환자가 먹어도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암환자에게 임상실험을 했더니 이 해모임을 드시니까 60% 이상 회복속도가 빠르다고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어린아이도 다 먹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앱솔루트 화장품은요. 9초에 하나씩 팔리는 화장품입니다. 명품 중에 명품이죠. 이번에 뭘 받았어요? 네, 세종대왕상을 받았습니다. 화장품 업계에서 최초로 받았어요. 그 어떤 화장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앱솔루트가 받았어요. 전달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내 얼굴에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리프팅을 딱 해주고 기미가 있으면 가서 탁탁
부탁해서 모든 기미를 화이트닝 시켜주고 그리고 주름이 많으면 주름을 쫙 펴서 알아서 일을 해줍니다. 저는 지금 제 피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네, 저는 이렇게 좋은 피부는 아니었어요. 에터미를 처음에는 좋았어요. 물론. 근데 미용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악건성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진짜 보면은 너무너무 건조한 나머지 화장이 막 들뜨고 또 이렇게 가렵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애터미 하면서 제품을 쓰면서 그게 완벽하게 사라졌고 미용할 때는 어때요? 가서 마사지 샵에 가서도 많이 관리를 받았거든요. 근데 애터미 하면서는 그런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앱솔루트 하나로 다 끝나요. 사종하고 앱솔루트 잘 쓰면요. 우리 피부 관리는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제품 전달할 때도 정확하게 그걸 알고 전달해 주시면 훨씬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앱솔루트 이 나오기 전에 이제 더페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스킨케어 6종을 쓰고 저는 반했던 거예요. 근데 앱솔루트는 지금 명품 중에 명품이고 정말 싼 게 비즈다기다 하는 강남의 사모님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그 명품만 찾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산균, 네. 그리고 치약. 네, 치약도 프로폴리스 천연 항생제가 들어간 치약은요, 약국에서만 팝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만 파는데요, 우리 치약이 3,000원. 놀랍지 않아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 치약을 쓰고요. 그리고 치약을 쓰면 세균까지 완벽하게 죽여주고, 입안에 이 혀에, 저기 뭐야, 치아에 우리가 코팅을 해주듯이 딱 치아를 코팅을 해줍니다. 우리 여성분들 머릿결 나빠지면 어때요? 코팅도 하고 매니큐어도 하는 이유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이 치약을 쓰고 딱 혀로 치약을 쓰고 혀로 한번 딱 이렇게 훑으면요. 완전히 매끄러운 느낌이 그냥 통통통통 이렇게 쏜 이렇게 굴러가는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그런 거 다 해봤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반품을 보면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우리 반품률을 보면 몇 프로예요? 예, 네, 0.24%입니다. 아까 우리는 3개월 이내에 다 쓰고 조금만 남아도 반품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0.24%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맞죠?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네, 우리 애터미가 이제 한국의 아메이를 따라잡았습니다. 아메이는요, 전통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한 70년 전 된 회사죠. 그렇다면 애터미는요, 100년 가고도 남을까요, 아닐까요? 100년 가고도 남죠. 네. 한국에서는 이제, 뛰어넘었고요. 이제 전 세계에 아메이를 뛰어넘을 때가 몇 년 아니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또 좋은 아자몰이 있습니다. 애터미몰이 따로 있고 아자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자몰이 없었거든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강의를 하시면서 앞으로 아자몰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제는 앞으로 다른 쇼핑몰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10만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날 것이다 이랬는데요.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한 8만 가지가 애터미 아자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몰에서 내가 필요한 거 딱 구매하시고 거기에 없다 그러면 아자몰에 들어가서 딱 치면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보면은 우리가 신선식품부터 시작해서 가공식품 그리고 가전 없는 게 없습니다. 스포츠, 아웃도어까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여기에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아자픽이라고 해서 픽 상품은 우리가 이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픽해놓은 상품은 그냥 사면 돼요. 내가 오늘 뭐가 필요한 게 있어. 그런데 언제 살까 생각하고 있는 걸 아자몰에서 딱 나 픽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주문하시면 됩니다. 보면요. 가격을 한번 보면은 인덕션 한 구짜리인데요. 여기 보면 다른 거는 어때요? G마켓에서는 28만 원, 11번가에서는 26만 8천 원, 그리고 또
어디야? 옵션에서는 28만 원. 근데 아자몰에서는 얼마예요? 보이나요? 네, 6만 9천 원. 6만 9천 원. 그럼 얼마나 싸요? 그런데다가 여기에는 포인트까지 있습니다. 포인트까지 있어. 포인트 없는 상품은 절대 취급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까지 있고요. 이제 에콕입니다. 애텀에서 꼭 찍어놓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에콕은 콕 찍어놨기 때문에 또 필요하면 그냥 사면 돼요. 가격을 봐도 여기에 보면 지금 다른 데 32만 원이에요. 옵션에서. 그리고 11번가에서는 28만 8천 원. 네, 근데 우리는 얼마예요? 13만 원. 그리고 포인트까지 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집에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가 집에 쓰고 있는 TV가 고장이 났어요. 아까 가전제품도 있잖아요. 아자몰에. 그래서 삼성에 가서 제가 봤어요. 큰 사이즈하고 이렇게 가격이 얼마인지 보고 아자몰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가격이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자몰에서 너무 싸서 아자몰에서 구입을 하고 포인트도 적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요. 다른 데 가서 밖에 가서 그 매장에 가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아자몰에 들어가서 보면 가격 비교가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기프트 쿠폰인데요. 네, 없는 게 없죠. 그래서 스타벅스 뭐 이렇게 우리가 무슨 생일이나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친구한테 이렇게 커피도 보내주고 치킨도 보내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자몰에서 하시면 돼요. 이제는 전에는 우리가 가서 케이크도 사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아자몰에서 기프트콘으로 딱 보내주면 가가지고 주문만 하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포인트도 적립이 되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아자몰에서 또 친구들과 커피를 마셔도 그리고 적립이 되고 미용실에서 파마를 해도 미용실에 이제 가서 파마 염색 뭐 다 하잖아요. 커트 이런 걸 다 해도 나중에 적립이 다 됩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도 차 없는 분 없잖아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차 없는 분 없거든요. 근데 다 같이 기름을 넣어도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서 다 적립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사업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행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카드가 있습니다. 하나카드와 제 이름 맺어서 애터미에서 하나카드가 출시가 됐는데요. 애터미몰에서 구매를 하면 1.7%가 청구 할인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몰에서 사게 되면요. 0.7%가 할인돼요. 카드는 누구나 다 쓰잖아요. 그죠? 기왕에 쓰는 거 애터미 카드로 만들어서 쓰면요.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회사에서 제휴를 해줄 때 왜 해줬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 우리 회사가 믿음이 있으니까. 네트워크잖아요. 밖에서는 다단계라고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애터미를 믿을 수 있는 회사고 이제 바옹파이가 생겨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회사로 안착이 됐기 때문에 카드회사에서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었으면 우리 회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역사를 새로 썼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마케팅을 보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애터미에는 다른 데에 있는 게 없고 다른 데서 없는 게 있습니다. 다른 네트워크에서 어때요? 가입비, 유지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근데 애터미는 가입비, 유지비, 진입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좋고 싸면은 사업으로 딱 하면 그냥 나는 사업자. 나 혼자 조용했으면 소비자입니다. 아무 조건 없어요. 오늘 처음 오신 사람한테 물건 사라고 하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가입비, 진입비가 없고요. 유지비도 없고 바이너리를 두 줄입니다. 다른 네트워크는 두 줄이 아니고 여섯 줄, 뭐 아홉 줄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바이너리를 두 줄이기 때문에 나의 아는 지위를 좌측과 우측으로 계속 같이 쓸 사람을, 소비자를 모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를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사업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다른 네트워크는 진입비, 유지비가 있으니까 사업자를 막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얼마치 물건을 사야 됩니다. 근데 애터미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소비를 소비자 이렇게 하다 보면 머리가 다 깨이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평생 먹고 쓰고 할 건데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먹고 쓰고 할 건데 좋으니까 어때요?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자랑할 수만 있으면 내가 자랑하면 사업자입니다. 조용히 쓰면 소비자고요. 그래서 아무런 조건이 없고요. 그 다음에 무한단계 무한누적입니다. 여기에서 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여기에도 있어요. 무한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단계든 1000단계든 만단계든 내 밑에서 일어나는 포인트나 사업자를 다 나에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다른 네트워크는 단계가 있어요. 9단계, 12단계 이렇게 단계를 둬서 능력 있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밑에서 나오는 정말 똑똑한 파트너가 나와도 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내 밑에서 100단계, 1000단계, 만단계에서 나와도 다 내 걸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한 누적은 다른 네트워크는 누적을 안 시켜줘요.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내가 사서 그걸 맞춰야만이 밑에서 올라오는 포인트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무한 누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10월 30일이잖아요. 좌측에 30만 포인트, 우측에 30만 포인트가 됐을 때 우리는 첫 수당을 받게 되는데 그 수당을 내가 좌측에서는 30만 포인트가 됐어요. 근데 우측에서 25만 포인트네? 그러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 다른 회사는요. 11월 1일 날 싹 없어져요. 내가 못 받아먹고. 근데 우리는 11월 1일 날 또 바로 그대로 누적을 시켜줍니다. 그대로 누적을 시켜줘서 내가 우측에 부족한 포인트를 필요한 거 있을 때 사면은 그 빙고가 되면 그때 수당으로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이에요. 원서버.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전 세계로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뒤에 가서 설명을,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이 다른 네트워크를 해보셨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네트워크는 상한선이 없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회사는 매출의 35%를 가지고 다 같이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먼저 시작한 사장님들이 많은 돈을 가져가요. 그리고 나중에 시작하신 분들은 개미처럼 일만 합니다. 그래도 수당이 안 되니까 어때요? 떠나게 되죠.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회장님은 상한선을 둬서 많은 사람이 같이 부자가 되자 이런 뜻으로 만들어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수당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그리고 교육수당이 있는데 교육수당은 여기 우리 분당 탑센터를 오픈해서 이렇게 사업설명을 하는 공간이 있는 분들에게만 주는 교육수당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사업자들에게는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으로 받게 됩니다. 네, 35% 매출 중에 이렇게 풀어주고요. 후원수당은 22%, 직급수당은 10%, 그리고 센터 운영비로 3%를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내가 본인이 회원 가입을 하고 내가 필요한 거 샀더니 어느 날 30만 포인트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에이전트라고 딱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당신은 이제 애텀에서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소비자였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에이전트로 딱 바뀝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좌측과 우측으로 나의 아는 지인을 소비자를 모집을 했죠. 한쪽은 언니, 동생, 이렇게 조카 이렇게 좌측에 했다면 우측에는 어때요?
아는 지인들, 친구들, 동호회 언니들 같이 모집을 해가지고 같이 먹고 쓰면 됩니다.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같이 먹게 쓰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어 있고 좌측에서 포함한 30만 포인트가 되고 우측에서 포함한 30만 포인트가 되면 이제 우리는 첫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애터미는 일일 정산이어서 일일 정산을 해서 주급으로 돈을 수당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 월급 받아보셨죠? 주급인가요? 월급이에요? 네, 월급이죠. 근데 애터미에서는 주급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주급으로 줍니다. 그리고 직급 수당은 두 번을 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느 날 열심히 했더니 매일 맞을 때가 있겠잖아요. 그저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가 매일 맞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 맞게 되면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토탈 계산을 해서 통장에 척척척 들어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는 후원 수당을 보면 이제 30만 포인트, 30만 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내가 소비자를 모집을 했더니 어느 날 멤버십이 더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70만 포인트, 70만 포인트 될 때가 와요, 안 와요? 오게 되죠. 예, 그러면 우리는 또 점수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30대, 30대는 15점이고 70만 포인트, 70만 포인트는 30점 이렇게 점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수당도 이제 점점점 높아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한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PV로 5천만 PV, 5천만 PV까지만 계산을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수당을 딱 줍니다. 그러면 그 위에 넘치는 포인트는 회사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30대 30, 70대 70 이렇게 맞는 분들에게 N분의 1로 다 풀어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 많이 받았을 때 하루 일당이 129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안 해요? 아주 넘쳐나죠? 네, 그래서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직급수당이 또 있습니다. 아까는 후원수당이었는데요. 직급수당이 있는데 우리는 일곱 직급이 있습니다. 첫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는 내가 멤버십이 없어도 애터미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결단만 딱 하면은 갈 수 있는 게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1일에서 15일, 16일에서 말일 이렇게 직급이 두 번이 있는데요. 세일즈 마스터는 내가 멤버십하고 상관없이 내 밑에 파트너가 나와 있을 때도 갈 수 있겠지만 없어도 갈 수 있는 게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좌측에 250만 포인트, 우측에 250만 포인트를 가게 되면 세일즈 마스터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를 그렇게 갈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샤론루즈 마스터,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이렇게 일곱 직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급 수당이 또 따로 있어요. 직급 수당은 우리가 20%를 가지고 나눠주는데요. 첫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에게 10% 반을 뚝 떼어가지고 세일즈 마스터 박 되신 분한테 10%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를 가지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나누어서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밑에서 어디에서 나와도 국적과 상관없이 단계와 상관없이 내 밑에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어디서 나와도 다 내 거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 해외에서 과연 나에게 글로벌로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 드시지 않나요?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나 아는 지인이 해외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오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의 인맥이 아니고 무한단계 무한 누적이기 때문에 내 밑에 파트너로 인해서 나와도 내 거라는 거죠. 또 스폰서가 등록해서 그분이 사업을 해도 다 내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로 다 나갈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뉴질랜드에서 파트너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도 그리고 나와 있고 미국에도 나와 있고 일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파트너들이 지금 남아공에서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 일으키는 포인트도 제 거, 그리고 다 같이 일을 해서 사업자가 나와도 다 내 걸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제 능력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저는 네트워크 경험도 없어요. 그리고 잘난 것도 없고요. 똑똑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회사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놨고 이렇게 모든 마케팅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밑으로 엄청난 파트너들이 몰려오게 될 거예요. 그걸 믿나요? 네,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요. 네, 이렇게 상황선이어서 먼저 시작하신 스폰서님도 5천만 PV에서 만나고 저도 5천만 PV 또 우리 사장님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5천만 PV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직급수당, 후원수당 해서 한 달에 가져올 수 있는 수당이 1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달에 1억씩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만족하죠, 대만족이죠? 네, 1억씩 받으면 나만 배불리 먹고 쓸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회장님이 말씀하신 공헌하는 삶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도 남아요. 그래서 회장님은 다 같이 부자 되자 해서 이렇게 상한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보너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급을 처음 승진을 딱 하게 되면요. 승급하게 되면 프로모션이 나오는데요. 세일즈 마스터를 가게 되면 직급수당, 후원수당 빼고 해모임 하나, 그리고 스킨케어 하나, 이브닝 케어 하나를 받게 됩니다. 보너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이제부터는 나와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있어야 내가 승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1일에서 뭐 15일, 아니면 16일에서 말일 동안에 좌측에 세일즈 마스터 2명, 우측에 세일즈 마스터 2명을 육성하면 나는 다이아몬드로 승급을 딱 하게 됩니다. 그러면 승급 프로모션으로 아까 같이 똑같이 제품을 받게 되고요. 이제 현금이 100만 원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급인 샤론드즈 마스터는 이제부터 여행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15일 동안 다이아몬드 2명, 우측에 좌측에 또 2명을 이렇게 육성하게 되면 프로모션이 여행으로 이제 승급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낭으로 보내주고 여행 가서 잘 쓰고 놀고 오라고 현금 200만 원을 줍니다. 우리 사람들 가고 싶죠? 네,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회장님이 대우를 너무너무 잘해줘요. 그래서 완벽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자, 스타마스터도 15일 동안 좌측에 샤론 2명, 우측에 샤론 2명을 육성하면 나는 스타마스터로 승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금 1000만 원을 주고 이제 4인 가족 이제 여행을 보내주는데요. 어디로 보내주냐면 괌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같이 갔다 올 수 있도록 3박 4일 보내주고요. 이제 로얄 마스터부터는 달라져요. 현금이 더 많아지죠? 예. 그리고 이제 크루즈 여행을 보내줍니다. 아까는 이제 크루즈는 못 탔죠? 이제 크루즈 타야죠. 자, 상상을 하십시오. 이제 나는 로얄 마스터가 돼서 이제 크루즈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한다. 유럽을 여행 간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얄 마스터는 좌측에 15일 동안 스타마스터 2명, 우측에 스타마스터 2명을 육성하면 나는 로얄 마스터로 승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금을 얼마 받아요? 네, 5천만 원. 5천만 원 받고요. 10박 11일. 온 가족 갈 수 있도록 매매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준대형 승용차 대여비로 100만 원을 지원을 회사에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라운 마스터인데요. 크라운 마스터는 현금 얼마요? 네, 3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또 3억을 받은 다음에 승용차, 대형 승용차도 받게 되고요. 똑같이 크루즈 여행을 가족과 같이 다녀오라고 주고요. 여기 활동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줍니다. 전에는 카드로 줬는데요. 지금 현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아서 같이 우리 파트너 사람들하고 회식도 하고 실컷 여행도 다니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직급 임페리얼 마스터입니다. 임페리얼 마스터는 이제 마지막 직급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이요, 임페리얼 가고 나면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임페리얼 가게 되면 현금 10억을 지게차로 딱 떠주는 행사를 합니다. 10억을 지게차로 딱 떠주는 이유가 있어요. 애터미가 창업할 때 너무나도 가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5만원짜리 저기가 현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원짜리로 딱 키로수를 재보니까 100키로였어요. 그래서 무거우니까 이렇게 갖다가 뚝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게차로 내가 떠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 나왔어요? 임페리얼이? 네, 13명. 13명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회사 아닌가요? 맞죠? 네. 그래서 초창기 멤버들이 지금 13명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는 엄청나게 빨리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외로 진출하기, 우리가 진출을 24개국에 나가 있고요. 초창기에 나갔던 데는 임페리얼이 빠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네. 그리고 중국의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엄청 빠르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1년에도 몇 코드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13명이 나와 있는데요.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고요. 그 다음에 대형 승용차, 리무진에다가 운전기사까지 줍니다. 그때는 우리가 운전하면 안 되겠죠? 네. 멋진 기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피스텔. 50평 오피스텔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데요. 거기다가 개인 비서를 또 이렇게 다 같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비로 1,000만 원을 줍니다. 우리 사장님들 꿈꾸면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만 우리가 보너스로만 받는 게 얼마라고 써져 있어요? 네, 13억 6,300만 원. 너무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얼마요? 13억 6,300만 원. 네, 프로모션으로만 받는 게 13억 6,300만 원입니다. 제가 받은 거 얼마 없어요. 제가 지금 스타마스타인데요. 프로모션 받은 거 얼마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직급이 올라갈수록 많기 때문에 받을 게 엄청 많아요. 저도. 근데 이 승급 프로모션은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해서 갔을 때 받는 수당이죠. 그래서 우리는 발을 딱 들었으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해서 임페리얼 가서 우리가 이 돈을 다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들 밖에서는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힘든데요. 애터미에서 내가 딱 진입을 하고 10년 안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매달 프로모션으로만 직급수당, 후원수당 빼고 이 프로모션으로만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저축을 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지금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이미 가난한 걸 다 뿌리쳤고 부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M잡 시대가 왔죠. 더 전에 우리는 옛날에는 직장생활 한 직장만 해서 정년퇴직 할 때까지 다녔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이나 일본을 가보면요. 정말 투잡, 쓰리잡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M잡의 시대가 왔습니다. 선진국들이 밟아왔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 갖고는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M잡을 꿈꾸고 있는데요. 애터미도 부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투잡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직장인들이 이제 거의 다가 M잡을 꿈꾸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직장인들이 34.7%가 부업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가 57.9%입니다. 한 가지 갖고 월급만 갖고는 이제는 못 사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를 원하고 있고 이렇게 퇴근하고 난 후에나 아니면 주말을 활용해서 나는 좀 해보고 싶다가 23.5%. 그리고 재택근무로 인해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19.5%. 이렇게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디 가서요, 알바 하려고 하면 써주지도 않아요. 전 너무 감사한 게, 애터미를 알아먹은 게 너무 감사한 게요. 만약에 제가 애터미를 안 하고 지금 미용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요, 끔찍해요. 근데 제가 미용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희 딸도 미용을 했거든요. 저랑 같이 미용을 같이 했는데요. 지금 그 딸이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딸을 미용을 가르칠 때요, 피눈물 나게 가르쳤어요. 진짜 그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 하는 거 보고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대로 해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먹고 살기 힘들다. 그 대신에 네가 정말 하고 싶다면 제대로만 하면 미용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이러면서 제가요 엄청 눈물 흘리게 막 가르쳤어요. 제대로 해야 된다고. 그게 직업이니까. 직업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경쟁 상태가 나가면 다 미용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막 연습시키고 엄청 했거든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딱 알아먹는 순간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이제 딸아, 너는 하고 싶은 거 해라. 엄마는 애터미 할 거니까. 내가 이 샵을 딱 내놓고 나서 나가고 난 이후부터는 미용도 하지 마. 그냥 하고 싶은 일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용을 하면서 투잡으로 시작을 했고 하다가 이제 전업을 딱 하면서 미용실이 나가면서 우리 딸이 실업자가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알아봐서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하더라고요. 마케팅 회사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또 묻는 거예요. 너무 엄마 이거 갖고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이 월급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너는 나무 일을 하냐. 응? 네 사업을 해야지. 그러면 그냥 바로 사표를 써버려. 이랬거든요. 사표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바로 사표를 딱 던지고요. 그 다음날 엄마 나 사표 썼어요. 이제 안 나갈 거예요. 지금 구할 때까지만 해주고 저는 이제 그만둡니다. 이래요. 오 잘했다 이랬어요. 그럼 너는 이제 뭐 할래? 그랬더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애터미 사업도 하려면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돼. 뭐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듣게 하고 이제 석세스 세미나 회장님 강의 막 데리고 다녔어요. 지금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잘했죠? 네. 이렇게 인생이 애터미로 인해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정말 애터미는 부업이든 전업이든 다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애터미인이 돼야 돼요. 정말 나의 고집, 나의 밖에서 하는 대로 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애터미로 딱 진입을 하면요. 내가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뭘 모르고 스폰서님들이 가자고 하니까 가고 오라 하니까 오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렇게 한두 번 했으면요.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내가 가서 원데이 석세스 세미나에 가서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고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내가 하고 내 꿈도 내가. 남에게 뺏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터미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원데이, 석세스 모든 시스템에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가서 들어보고 알아보고 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면 빠르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공자들을 보면요. 특별한 사람이 성공한 건 없어요. 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자를 보면 20대부터 80대, 80대 임해자 크라운 마스터 나왔죠. 네, 전 놀라웠어요. 정말 애터미를 안 하면 할머니로 애들하고 노는 그런 할머니 아니면 경로당에 가서 놀고 있을 때 너무 멋지게 입고 승급식에 딱 나오셨는데요.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인생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70이면 어떻고 80이면 어때요? 20대면 또 마찬가지예요. 젊으면 뭐예요? 꿈이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주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용실 원장님 있죠? 이미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네, 주부도
운전기사도 식자재 납품하시는 분도 놀이방 사장님도 17년 다단계했던 분도 누구나 다 성공을 합니다. 17년 다른 네트워크를 해봤지만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애터미를 처음 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야 네트워크가 진짜 매력 있다. 네트워크만이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년을 해도 성공을 못해도 다른 걸 계속 찾았던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아무것도 성공 못했습니다. 근데 애터미에서 시작해서 17년간 실패했던 거를 애터미 만나가지고 10년 만에 임페리얼 가셨어요. 대박이죠? 네. 그래서 인생 역전을 했습니다. 네. 애터미는요, 자산소득이고 권리소득입니다. 우리가 빌딩을 짓는 거와 똑같아요. 빌딩 하나 딱 지어놓으면 월세 나와요, 안 나와요? 따박따박 때가 되면 월세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빌딩보다 더 좋은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3년에서 5년만, 정말 우리는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을 말하는데요. 내가 그 1만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직장 생활 하듯이 아니면 내 자영업 하듯이 애터미 사업을 그렇게만 하면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복제가 다 돼서 저절로 됩니다. 시스템 소득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애터미는 그냥 되는 줄 알고 왔다 갔다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내 사업처럼 하시면 빠르게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그리고 무슨 자유요? 친구, 많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애터미입니다.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너무 보람있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미용실을 하면서 애터미로 딱 턴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애터미는 정말 누구나 쓸 수 있는 생활 필수품인데 내가 정보를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보면 똑같은 말을 해요.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이렇게만 설명을 해준다면 저는 진작에 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아, 사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때가 지금인 겁니다. 그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은 얘기 해줬을 텐데 귀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는 사장님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알아봐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다 받아들이고요. 세미나에 와서 들어보고 박한길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현명한 소비를 해서 우리가 다 가난의 끈을 끊고 3대까지 상속해주는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도 모두 다 부자되고 임페리에서 다 같이 만나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